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번에 대충 설명을 드렸던 이건세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예고했듯이 매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상은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스토어 안에서 있던 모든 것은 매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비즈니스는 숫자고 숫자는 돈입니다. 장사에서 모든 것은 숫자로 그 결과를 나타내고 과정의 관리도 숫자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돈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겁니다. 매상은 장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캐시레지스터부터 시작합니다. 금전 등록기라고 그러죠. 그 캐시레지스터는 단순히 그날의 매상을 보관하는 캐시박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상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정해주는 데이터박스도 겸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장사의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이 캐시레지스터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시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매상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캐시레지스터를 쓰기 쉽도록 간단하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할수록 관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캐시레지스터는 충분한 펑션이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만 필요한 많은 정보를 그 캐시레지스터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캐시레지스터의 레포트는 디파트먼트별과 시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각 디파트먼트별 매상과 고객수, 고객당 구입액, 총 고객수, 시간별 고객수와 매상액 같은 아주 중요한 자료를 얻어 매상 분석과 이 또한 이 분석을 매일매일 하면서 다음에 판매 계획과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당 고객수에 의해서 바쁜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를 나누어서 그 다음 주에 워킹 스케줄을 만들 때 종업원 배치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된 일일 매상이 월간 매상 분석 또는 연간 매상 분석돼서 정기 재고 결과와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써 재고와 매상, 회전수, 적정 재고라는 데를 산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각 디파트먼트별의 이익률, 전체 평균 이익률도 산출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캐시레지스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의 캐시레지스터를 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한 타이달 머신이라는 드럼 머신과 같이 사용하면서 캐시어 레포트를 이것과 CCTV를 연결하여 분석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CCTV는 단순히 우리가 그 손님들을 서치한다든가 또는 이 종업원들을 감시하는 목적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캐시레지스터와 연계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목표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캐셔가 가격을 속인다든가 또는 드랍할 때 금액을 속인다든가 손님과의 마찰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시스템 내 CCTV는 매상 관리, 커스터머 서비스, 안전 문제 미국에서는 강도가 많은데 강도라든가 또는 샵리프트, 물건 훔쳐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보통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긴 이후로 우리가 그 한참 있다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녹화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일을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다른 곳에 보관이 되면서 그 쓰던 것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주일치를 하고 지워버리면 일주일 후에 일어난 문제는 우리가 증거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캐시레지스터는 캐시어가 스스로 리펀드라든가 오버링을 할 수 없고 꼭 매니저가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는 non-sale to open, 그것은 뭐냐면
이 손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캐시레터를 열수 있는 그 펑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캐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상은 캐시레터부터 발생한다. 캐시레터의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데이터를 위해서 디파트먼트별을 자세히 나눈다든가 또는 캐셔 리포트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 분석하는 데쓸수 있도록 이 캐셔가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숏앤 오버레이드가 이거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셔에서는 두 개의 그 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한테 주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롤이고 하나는 레저 우리가 보관하기 위한 롤이 별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분들은 보면 영수증도 그 회포로를 돌리지 않고 있다가 손님이 영수증 달라면 그때 주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서비스가 됩니다. 이 캐시리스트의 그 디파트먼트 분류를 많이 할수록 대상 분석에 정확해집니다. 요즘은 스캔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스캔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경영 시스템을 하는데 툴에 불과합니다. 이 스캔 시스템은 매일매일에 업데이트를 해야만 스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스캔 시스템을 쓰려고 한 5년 동안 해봤는데 도저히 매일매일에 업데이트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이 할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 아들이 해가지고는 아들은 저 컴퓨터도 잘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은 스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매뉴얼로 그 캐시레터를 세팅을 해가지고 쓰다가 필요하게 되면 스캐너로 바꾸게 되면 스캔이 잘쓸 수가 있습니다. 그 스캔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캔 시스템은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캐시레터의 성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리시빙 컨트롤할 수 있고 또는 오더도 같이 할수 있으며 페이롤까지 또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카운트 페이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 체크를 자동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캐시레터만 하다가 그다음에 모듈을 첨가해서 쓸수 있는 것이 스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스캔 시스템을 많은 자금들을 설치했다가 매일매일에 업데이트를 해주지 못하면 두세달 후에는 모든 데이터가 엉클어져 가지고 전혀 쓰지 못하고 단순히 가격만 하는 프라이스 룩업 기능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는 현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후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저 매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캐셔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셔는 처음에 일할 때 준비를 해야 될 일할 준비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갖춰야 됩니다. 또는 쇼핑백이라든가 캐시레터의 페이퍼로 잔돈, 로터리 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자기가 손님한테 서비스를 할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를 손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는 매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우리가 세일즈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캐셔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엠플로이들 간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셔가 일하는 것은 그 장사의 그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캐셔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셔가 항상 있고 전체를 잘 워칭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셔는 우리가 술을도 팔고 담배도 팔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법적인 문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까지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셔가 일을 할때 8스텝의 캐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손님이 왔을 때서부터 손님이 나갈 때까지의 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Hi, how are you? 하고 미소를 띠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그 손님한테 이것이 다합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라는 거 확인해야 하면서 홀딩 프라이스를 물건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캐시 레지스터에 프라이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손님한테 불러서 내가 지금 캐시 레지스터에 찍는 것이 정확한 금액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9 plus tax 129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손님한테 서브 토탈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중간에 합계. 그래서 뭐458 please. 하게 되면 이제 손님한테 더 필요한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요그 서브 토탈하는 과정이 나중에 매상을 올리는데 중요한 그 찬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돈을 주게 되면 만약에 20불짜리를 주게 됐다면 ROT 10이라는 20불을 받았습니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캐시레지스터 위에다 올려놓고 드로우에다 집어넣지 않고 위에다 올려놓고 20불짜리를 찍게 되면 이제 영수증도 나오며 드로우가 열립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주면서 Your change is 50, 45라든가 이런 금액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잔돈을 세워주고 Everything's okay. 지금 그 손님한테 서비스한 것이 정확하냐는 마감까지 해줘야 됩니다. 손님이 오케이 하게 되면 Thank you very much. Come in again이라는 것이 마감이 끝납니다. 그것이 손님한테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감이 되는 그런 캐셔의 워킹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추행함으로써 캐셔가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또는 손님들하고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손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건 가구가 다를 수도 있는 문제들도 생기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확히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그 찬스에 우리가 이 프로세서 찬스에 거기에 매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상 관리에는 항상 현금이라든가 체크가 뭐 이런 것이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드롭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이 타이들 머신이라는 것은 드롭 시스템의 한 머신의 종류인데 이걸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은 고가품이고 또는 미국에서는 구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드랍만 할수 있는 드랍 박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드랍 박스는 봉투를 해서 드랍을 할때 다시 그 구멍으로 꺼낼 수 없도록 뭐 우체통에 같이 똑같이 꺼낼 수 없도록 하고 밑에는 열쇠를 해가지고 그 드랍 박스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앵커를 박아 놓을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드롭박스는 장사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루에 한번 정도만 열어서 매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달 기계의 설명을 드리면 타이달 머신은 위에 부분은 우리가 체인지를 꺼내 쓸수 있는 체인지 머신 기계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금고입니다. 이 드롭을 했을 때그 드롭한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건데 좋은 점은 캐셔 혼자서 잔돈도 바꿔 쓸수 있고 돈도 드랍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주인이 와서 돈을 걷어간다든가 또는 주인이 와서 잔돈을 바꿔줬었는데 이 타이달 머신은 캐셔 혼자서 할수 있어서 정확성도 높일 수 있고 또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도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들 머신을 쓰는 가게들은 지금까지의 기록은 한 번도 강도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금고를 열려고 그러면 금고 열수 있는 키를 꽂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5분이 지나야지만 레버가 올라가서 금고를 열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버튼을 누르면 다시 레버가 내려가서 열리질 않고 다시 5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강도들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그 캐시 그저 드럼 머신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혹시 여행을 가더라도 매상이 고스란히 해서 관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 품목 분류는 캐시에서 그래서 구입과 품목 분류가 왜 중요하면 품목 분류를 해서 그와 똑같은 걸로 우리가 구입 물품을 분류를 해놔서 분류별 디파트먼트별 판매량이라든가 또는 이익률 같은 것을 산출할 수 있고 또한 재고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류가 많을수록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캐시오 레포트는 제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는 이렇게 해서 캐시오 레포트 폼이 있습니다만 요것은 엑셀 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이 만들어 쓸 수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엑셀 폼을 가지고 엑셀을 조금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스토어에 그 비즈니스 폼을 엑셀로 만들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광고 같은 것도 엑셀로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 캐셔 레포트를 예를 제가 했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그 캐셔의 매상서부터 손님 숫자서부터 또는 그 사람의 그 캐셔가 장사한 결과에 숏앤 오버 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매상 관리인데요. 제가 한건 이제 그 캐셔가 쉬프트를 체인지를 할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은 한국 분들은 저녁에 들어갈 때 돈만 주고 나너 믿고 간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매한 짓입니다. 오히려 종업원들 선량한 종업원들한테 나쁜 짓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가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고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똑같은 시스템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캐셔를 하고 있다가 종업원들한테 또는 매니저한테 맡기고 갈 때는 반드시 다른 종업원들과 똑같이 쉬프트 체인지를 하고 계산을 맞춰서 주고 그리고 가도록 해야 다음에 그 종업원들이 일을 얼마만큼 잘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사람을 그냥 믿는 것보다는 일하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이 매상 관리에 관한 것이고요. 나중에 매상에서 나오는 현금이 대충 그 매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현금 관리는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쌤, 다음에는 매상에서 나오는 현금 관리와 또는 자금 관리. 결국 장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금 관리가 중요하고 또는 그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